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한 25분 동안 그 6개 팀의 프로젝트 발표를 한 1인당 각 2분에서 팀당 각 2분에서 4분 정도 간단하게 여기 준비된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이건 PBL이네. 이거 이게 아니라 프로젝트. 이거죠. 프로젝트. 이 순서대로 6팀부터 6팀, 2팀, 5팀, 3팀, 4팀, 1팀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난이도로 순서대로 회의를 했으니까 먼저 6팀 팀장 천혜준, 그다음에 김지수, 전영준 멤버가 준비한 팀 프로젝트 세이지를 이용한 기초수학 소개를 2분에서 4분 정도 소개하고 웹페이지 띄워놓은 거 간단히 보여주도록 하세요. 해당 프로젝트는 6팀으로 조장 천혜준, 김지수, 전영준 동료 3명에서 진행하였고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초등학생들이 처음 수학을 접할 때 좀 더 편하게 세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칙 연산을 이제 배울 때 좀 더 편하게 그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추가적으로 더 나간다면 중등 고등과정도 더 이런 프로젝트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이지 프로그램 만들었던 세이지. 처음 시작은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호기심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플러스 기원이나 이제 수학에 대한 역사를 대한 설명을 적었고요. 다음으로는 세이지 프로그램 사용법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법을 사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행 방법은 간단하게 문제가 이제 생성되면 해당 문제를 풀고, 여기서 바로 풀지 못한 다음 밑에 있는 세이지 프로그램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까지 했습니다. 하나씩 실행해봐야 되지 않나? 여기 실행했던 마지막 한번 실행해보시죠. 마지막 문제를. 네, 나누기 쌤 문제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제일 그 난이도가 있는 사칙 연산이라 나누셈, 곱셈, 덧셈, 뺄셈 이렇게 네 가지 문제로 진행하였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다음 이어서 이 팀 프로젝트 지금 1팀 했고 2팀 이주한 팀장이 이효민, 조현준, 백승준 군을 대표해서 폼을 쓰는 운동의 거리, 속도, 예측, 놀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재부품융합공학과 이주한, 이효민, 조현준, 백승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이주는 폼을 쓰는 운동 방정식이나 도달거리에 따른 시간과 도달거리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제 그 속도라는 한 가지 함수를 이제 세이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고 그에 대한 도달거리와 시간까지 이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전 연령대가 수학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컴퓨팅적 사고를 능력을 조기 양산으로서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의 수포자가 없도록 이바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두었고요. 네,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괜찮으면 누르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키우고 오케이, 쭉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그 이제 알 수 있는 속도는 V는 이제 코사인 세타라는 이제 이런 속도 방정식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대한 인티그랄 함수를 통해서 이제 적분을 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밑에 걸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얻은 이제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아래 보시면 이제 속도를 변경하고 이제 각도를 조정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최종 저희가 이 위치에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좀 잘게 쪼개서 시간대별로의 XY 좌표를 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속도를 빨리 하고 각도를 더 크게 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면 제일 멀리 가겠네요. 한번 다 좀 높여보세요.
속도도 높이고 각도도 한 75도. 각도는 시간을 좀 넉넉히. 네, 각도는 근데 45도가 이제 가장 45도 정도. 네, 가장 멀리 나가는 시간이어서.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어느 만큼 날아갑시다. 그러면 4,000m? 예, 4,869m까지 갑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은 사람은 저 주소에 가서 실습해보도록 하세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그 다음 3팀, 아니죠. 그 다음이, 자, 일로 와요. 준비하세요. 그 다음이, 포물선 팀을 했고, 그 다음이 5팀이 세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3D 프린트 이미지 and STL 파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조 팀장 노태환, 신종호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이지 프로그램을 통한 3D 프린트 도안 만들기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3D 프린트 도안을 만들기 위해 세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모바일 매스라는 것을 활용하여 PC나 노트북 같은 것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상대방과 피드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정과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3D 프린트 도안들을 만들어 보았고요. 수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고 그다음 STL 파일을 생성하고 수식을 이용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들고 STL 파일을 만들고 그것들 합쳐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안들을 만들 수 있었고 만들어서 STL 파일을 생성을 했고 네, STL 파일 그 만든 걸 어떻게 활용했어요? 이걸 이제 만든 다음에 3D 프린트를 이제 저희가 프린트하기 위해서 하기 혹은 편집이 필요한 부분은 도안 만든 후에 확인 후 이제 편집과 수정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STL 파일 한번 보여줄래요? 예. 그래요. 실제 STL 파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3D 프린팅을 하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할 줄 알아요? 아, 그거는 아직 그래요. 그거는 일단 STL 파일 만들면 그 다음에 3D 프린터에 달려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파일을 부르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그것에다가 메시를 주고 그리고 프린팅을 하면 그러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고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3팀이 세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비 관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팀 조장 박준수, 김용철, 김대환, 윤관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비 관리로 주제를 정했고 설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네 요소를 이제 세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값만 넣으면은 아래에 이렇게 값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도 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설비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찾아야 돼. 3. 프로젝트 3. 타입 쳐요. 3. 아, 여기서 3요? 3팀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다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평균 고장 시간.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위에 식들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값을 넣었거든요.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기능장 시험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 공정 개수를 주고 네. 그 다음에 총 가동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그때 고장이 얼만큼 보통 평균적으로 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고장이 얼마쯤 될 거라 예측하게 네네. 그렇게 해서 고장 시간 그걸 근거로 시간, 해서 고장하는데 평균 수리하는데 수리 시간에 대한 정보는 뭐가 있어요? 평균 수리 시간. 그 공식이 뭐예요? 평균 수리 시간은 여기 G. A 곱하기 D를 C로 나누는 게 평균 수리 시간이고 그리고 그럼 평균 고장 간격 시간이 공식이 F 플러스 G고 F-G. 그래요. 간단한 공식이네요. 네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그다음 다음 팀 다음 나 다음 팀이 팀 4, 4팀의 좌표평면과 AI를 활용한 제품 품질 개선에 대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조장 박교현이고요. 이혜인 프로님과 손혜원 프로님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클린룸 시공 운전 시 FFU 풍속 환기횟수 계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사전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클린룸에 대한 내용이랑 이제 클린룸 내에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청정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청정도란 이제 클린룸 내부에 있는 특정 공간 안에 이물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 규격당 그 수에 맞춰서 정확히는 이제 3제곱피트 내에 포함된 0.5 마이크로 이상의 크기의 이물 수가 청정도인데 그 수가 100개 이하냐 1000개 이하냐 만 개 이하냐에 따라서 클래스 100, 1000, 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클린룸 내에서는 이제 유입 방지, 발생 방지, 신속 제거, 누적 방지라는 네 개의 원칙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FFU 풍속과 환기 횟수는 신속 제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거는 클린룸 구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환기 횟수와 청정도가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환기 횟수가 이제 클린룸 내에 공기가 유입되는 양에 따라서 회전되는 횟수를 말합니다. 그 환기 횟수가 많을수록 청정도가 좋아지는데요. 이거는 특정 논문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룸 내부에서는 환기 횟수와 FFU 풍속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고요. 그거를 이제 세이지를 통해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클린룸 풍속과 환기 횟수의 경우에는 클린룸 내부의 이제 크기와 클린룸의 이제 FFU가 차지하는 면적, 이제 풍량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변수가 많다 보니 클린룸이 많아질수록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산기를 구현을 해봤고요. 저희 간단한 용어 정리를 붙여놓고 이제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실제 HTML 화면 캡처본인데요. 잠시만요. 캡처본이 아니라 저희 실제 실습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실제 실습실이고요. 저희 간단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위에 따로 설명을 붙여넣어서 신입생이나 이제 처음 계산하는 분들도 알 수 있게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면은 클린룸은 이제 가로, 세로 높이에 따라서 클린룸 크기가 결정이 되고 여기 환기 횟수에 따라서 이제 풍속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인데요. 보면 이제 클린룸 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 볼 수 있게 해놓고 클린룸 이제 환기 횟수 같은 경우 클래스 규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환기 횟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FF 풍속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클린룸 내부에서는 보통 이제
정해진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이제 환기 횟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풍속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기울기를 따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실제 운전되고 있는 클린룸 내부에서의 풍속에 따라서 환기 횟수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계산할 일도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계산식도 따로 계산기를 만들어봤고요. 이것도 클린룸은 고정되어 있고 FF의 풍속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환기 횟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FF 이거는 이제 천장에서 FF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바로 환기 횟수가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뮬레이터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코드를 활용할 때 그 이퀘이션, 그 어떤 알고리즘을 가동하게 하는 수식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어야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식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있었으면 도움이 더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와서 대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팀이 1팀이 세이지메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차에서 이 사고를 예방하는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1팀 임경섭, 김재영, 노영규, 김영구 1팀 프로젝트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이지메스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사고 예방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이제 수학적 자료 같은 것들을 정리하였고 실제 이제 코딩을 활용할 뭐였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가속도에 대한 값을 변수로 주었고 또 이제 앞차와의 거리, 자율주행을 사용했을 때 앞차와의 거리도 변수로 주었고 그리고 현재 자동차의 속도를 계산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두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이제 차량의 성능에 따라서 가속도를 이제 사용자가 맞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뉴턴 메소드 방법으로 이제 제동거리와 차간거리가 0이 되는 값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가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게 되는 값을 최대 속력 값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퀘이션은 어떤 이퀘이션을 쓴 거예요? 속도와 알고리즘에 어떤 이퀘이션들을 활용한 거예요? 이퀘이션이라는 게 방정식을.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물리학에서 배웠던 그 식이랑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그 식이 자동차가 운전할 때 생기는 속도에 대한 식이에요? 네, 이제 이걸 이용해서 가속도랑 이제 차량 거리랑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차량이 제동 거리와 앞차와의 이 차간 거리가 0이 되는 값이 안정적으로 멈추는 이 최대 속도를 구해주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거는 더 지난번에 사실 길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 웹 실습실에서 좀 더 검토하고 그리고 질문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잠깐만 마무리까지 할까? 자, 지금 마지막 발표죠? 네. 프로젝트는 마지막 발표고 그리고 평가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평가표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 이어서 발표하시면 되고 팀장들은 거기에 팀장이 팀원들에 대해서 기여도 순서대로 적는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치?